안녕하세요, 이타이타입니다. 아이폰은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을까요? 우리는 보통 2년 정도 되면 바꿀 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? 자, 그런데 최근 이 아이폰 교체 주기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.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의 단말 교체 주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이폰 중 16%만 신기종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또 새로 등장할 아이폰은 4년 정도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. 이 경우 새 아이폰보다 중고 아이폰 모델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앞으로 애플의 매출을 더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. 실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이폰의 32%쯤이 중고 모델로 소비자가 신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중고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는 경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 건데요. 이렇듯 아이폰의 교체 주기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은 향후 애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. 길어지는 스마트폰 주기는 아이폰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. 스마트폰 산업의 부진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려오고 있습니다. 혁신이 결국 기업의 파멸로 이끄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혁신으로 더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될지 저희는 지켜봐야겠습니다. 이타이타였습니다.